너가 악한 일을 행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 용서입니다. 그리고 거룩을 줘. 거기에서도 뭐가 실과가 나뉩니다. 세상은 이 이야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라. 어떤 겁니까? 용서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걸음을 붙는 일입니다. 걸음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십자가 그 골고다에서 바로 피 그리고 물 그리고 그 성령 그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입니다. 용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걸음으로 주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걸음에 빠져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실과를 맺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시면서 걸음을 붙는 것들을 기억하여 죄에 대해서 예수도 그렇게 대응하십니다. 세상의 악한 것과 모자란 것들 부족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죄와 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대로 두겠다고 하시고 사하시고 그들에게 걸음을 부으시고 사랑과 은혜를 부으시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이 비유를 오늘 우리는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걸음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무화과나 무들을 이제 실과를 맺으셨습니다. 아무 나무나 아닌 겁니다. 아무 열매나 아닌 겁니다. 무화과나 그 무화과 실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것이 어떻게 열리는지 모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열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모르시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이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살아가는 다른 이들 향하여 그대로 두시라 말씀하시고 걸음을 주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다른 삶의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핍박하고 죄 그리고 모자라고 부족한 이들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예수를 닮는 길은 여기요. 그대로 두시옵소서 사시옵소서 이제 내가 걸음을 붙습니다. 열매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 심판하시고 이제 걸음을 줄 테니 여러분 실관을 기다리시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걸음에 덮인 우리들 그 은혜로 우리는 덮였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먼저는 예수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걸음을 덮으셔야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안에 생명이 되어서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내 삶이 자라나고 열매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먼저는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게 기다림 때문에 여러분들 뭐 왜 그럴까 초조하지 마세요. 그 기다림 때문에 그 기다리심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반짝반짝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그 걸음이 나를 자라게 해요. 오늘 이 밤에 걸음에 덮인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은혜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제 덮였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을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는 예수 닮아가는 삶이고요. 그 열매는 하늘아버지가 예배하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걸음이 덮여졌어요. 생명이 우리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걸음이 덮였으니 이제 자라날 거예요. 열매 맺을 거예요. 변화에 대한 꿈은 은혜로 오래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은혜가 능력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에 이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잘 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내 모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내게 강건함을 주시고 걸음 이제 그 충만한 내 가운데 나로 자라게 하라고 기도하시고 그게 오늘 교회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그 열매 맺는 사람들 되었으니 나도 뭐요? 이제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그대로 두소서라고 기도하고 걸음을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두소서 용서하는 겁니다. 먼저 용서 그리고 나도 은혜와 사랑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쏟아 붓는 사람 특별히 우리의 원수된 자들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리고 못난 일을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 모든 것들을 쏟아 붓는 걸음 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기도하십시오. 기다려야 될 겁니다. 주님이 기다리셨듯이 하늘아버지가 기다리셨듯이 기다려야 되고 주님이 침묵 가운데서 역사하셨듯이 여러분도 침묵 가운데서 그 일을 해 나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훈련 필요할 겁니다. 사람들이 더디다고 얘기하는 그 더디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기다리심이고 참으심이라는 걸 하나하나 훈련해가며 걸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농부를 기억하시면 농부들이 걸음 한번 주고 그 다음 날 뭐가 열매 맺기를 애시당 좀 기대하지 않습니다. 걸음을 주고 가꾸고 또 걸음을 주며 그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그 영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사하시고 은혜로 대하시고 또한 은혜와 사랑 모든 삶에 필요한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리고 깨끗고 정결케 하시는 그 피와 물로 우리에게 부으시오니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 감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하나님 그 생명의 능력이 덮여 있는 자들에게 이제 아름다운 열매로 실과를 맺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변화가 가운데 있을 것을 또한 믿음이 예수님 닮아가며 우리도 다른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또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요 걸음이 우리 가운데 덮였어요. 은혜가 우리가